자, 그래서 재우는 오늘 단어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mean. mean은 요런 뜻도 있네요. 요런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 어떤 사람, 못된 못된 사람. 사람 오케이. mean은 쓰기 어렵지 않을 거고요. mean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there는 어떻게 쓰죠? t 잠깐만요. t h E-I-R 오케이. 요거랑 관계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열하고 대열은 아무 관계가 없죠. 오케이. 얘들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는 일단 뜻부터 쭉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그들이 뭐또 그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것들이가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여는 그들의 대문 대여는 거기에 거기로 아무도 없고 대신 하다시 앞 하다시 앞에 써요. 하다시 뒤에 하다시 뒤에 써요. 이거 뒤에 이거 쓰면 혹시 이거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끝내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뭐랑 같이 사용한다. 비동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어쩌는데요? 지연이 나누니? 네. 지금 교재 다 끝났.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쓴 거는 뭐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냐.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네. 그래서 뭐 어쩌는데요. 비동사 이때. 비동사의 뜻으로 사용돼. 뜻을 뜻으로 사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사의 뜻을 뜻으로 사용한다? 배우가 글짓기를 좀 하고 뭐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동사가 사용하는 두 가지 뜻 중에 대열은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안 난다. 아 뜻이 없으니까 비동사 뜻 중에 이다 있다 중에서 사용될 이다 있다 중에서 사용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다 있다 중에서 사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 못 알아듣겠는데. 비동사의 뜻이 그래. 이다랑 있다랑 뜻이 있지. 중에서 사용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지금 설명하면 선생님이 한 30번, 40번 넘게 설명한 거예요. 그치? 네, 읽고 뜬. There is a book on the desk.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거? 책상 위에 북, 아니 책 하나 한 권이 책 하나가 있다. 그 밑에 것도 읽고 뜬. There are books on the desk. 무슨 뜻이에요? 그 책상 위에 책들이 있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다음에 참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 줘야지. 읽고 뜻. I go there every day. 나는 거기에 매일 간다. 여기 똑같이 생긴 애들 쭉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이 대열의 두 번째 뜻에 대한 얘기를 좀 문장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1번도 설명이에요? 2번부터 하세요. 2번 하다 말았으니까. There is를 사용할 때는 대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뭔가 네가 배운 걸 네 스스로 문장으로 쭉 말하거나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우가 공부하는 걸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아. 네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머릿속에 네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열 is 비동사 is를 사용할 때는 대열 is를 할 때는 하나나 이럴 때 쓰고 대열 are은 여러 개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 같아. 그 뭐 there 이 두 번 그거는 그래 there is there are 합쳐서 설명한 거고 이렇게 사용됐을 때 there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There isn't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re a book on the desk?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대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이 대열의 2번 뜻으로 사용된 대열에 대한 설명을 좀 문장으로 쭉 얘기해 보세요.
요새 유행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자, 얘 지금 챗GPT는 역시 정확하지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어. 인공지능은 아직도. 뭐라 뭐라 그런 것 같은데. 대우가 들었던 거를 한번 기억해서 꺼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듣고 네 거를 만들어 봐. 선생님이 이제 50번 정도 설명하는 것 같아요. 50번은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아갖고 다 기억 안 나. 자, 대열과 비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네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떻다? 뜻이 없대요. 대신에 같이 사용된 비 동사의 뜻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비 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 되도록 정해준대요, 얘가. 왜? 비동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나? 어? 비동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비동사의 뜻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무슨, 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었길래? 읽고 뜻. He is a doctor. 닥터 뜻. 닥터 의사인 거 설마 모르지 않겠지. 의사다. He is happy는. 그는 행복하다. 그다음에. He is in the room. 이거는. 그는 그방 안에 있다. 이거 대열과 비 동사랑 같이 사용됐을 때비 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하고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재우가 이제 대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바로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대열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고,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어요. 그 대신 비동사랑 사용하고 비동사 뜻 이다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there is water. 무슨 뜻이다? 물이 있다 라는 뜻이 되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y, there에 대한 얘기했고, them에 대한 얘기는 아직 못했네요. them에 대한 얘기는? 뭐 they, 여기다 I를 쓴다면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될까? 유를 쓴다고? 선생님 같으면 마이를 쓸것 같은데.
여기는 뭘 쓸 것 같아요? 얘 셋 다 뜻 알지? 그쵸? I하고 my하고 me 뜻 알지? 그러니까 they는 I하고 비슷한 쓰임새고 there는 my하고 비슷한 쓰임새고 them은 me하고 비슷한 쓰임새래. 그러면 them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세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밑줄 그으면 거기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이게 2번. 여기 뭐 쓰면 될까? they. they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them. 어, 그럼 여기 데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갔다 오고. 데이가 아이랑 비슷한 뜻이니까. 데이가 아이랑 비슷한 뜻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되는 건데, 그래? 나는 변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뭐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뭐 몇 번에? 2번. 어? 2번에 여기에 대열 아니고 댐으로 바꾸겠다. 뭐 바꾸고 싶은 거 있나요? 몇 번? 이거? 지금 다 틀렸어요, 셋 다. 딴 것. They like the house. She likes them food.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3번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그녀는 그것들을 치고 좋아한다. 2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지금 좋다? 1번은? 1번은? 1번은 맞았죠. 선생님이 지금 뭘 했는데 선생님이 한 게 뭐지?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 내가 좋아한다. 여기에 이 자리에 이런 거 집어줄 수 있나요?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에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누가 누가 라고 물었을 때 나의 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라고 누가 초콜릿 좋아하니? 나의 좋아합니다 이래요. 나를 좋아합니다 이럽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이럽니까? 내가 좋아한다 이러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그것들을 좋아하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죠? 어떤 남 이런 게 와야지 이런 게 올 순 없겠죠. 왜? 히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의란 뜻이니까. 이런 게 올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럼 뭔데? 힘은 뭔데? 그를.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것들을 좋아하면 이런 게 올 거고, 어떤 남자가 그것들을 좋아하면 이런 게 올 거고, 여기는 더즈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2번도 고쳐보세요. They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좋아한다 그 집을. 이 자리에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누구를 아 누구의를 넣구나. 그들의 좋아한다 말이 됩니까? 그쵸? 맞죠? 그 다음에 3번도 고쳐주세요. She likes their. 아까 이거 썼는데 이거 고쳤어. 왜 이걸로 고쳐야 되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뭐 She likes their blue 무슨 뜻이겠어요? 얘가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책을 그녀가 좋아한다. 그들을 좋아 그들을 책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책을 좋아한다 이럽니까? 그들의 책을 좋아한다. 여기다가 뭘 쭉 쓸게. 나중에 지우고 내일 다시 확인할 거야.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 이거 되나? 아니요. 그럼 여기다 I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쓰고 싶으면 You
얘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쓰고 싶었다면? 그의 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는 책은 아니고 그의 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지금 잘 기억해. 내일 다시 확인할 거니까. 이걸 놓고 싶으면? Her book. 그렇지. Her book. 그녀의 책이 돼야 될 테니까. 선생님, 저는 금요일이라서 안 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얘를 놓고 싶은데. 잘 기억하고 있지, 지금까지? 데이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뭐뭐 한다 앞에 오는 여성 아니야? 왜?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데이 뭐 그들은 책이야? 그들은 책? 누가 책이야? 누구의 책이야? 아, 그럼 여기 우리말로 무슨 뜻이 와야 돼? 얘 무슨 뜻이야? 아니 얘 말이야 얘. 우리는? 여기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우리의 책. 우리들의가 와야 되겠지. 뭐지 그게? 잘 기억해. 내일 또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니까. 그쵸? Our book. 우리들의 책.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얘를 넣고 싶으면 아까 했던 거다. 그치? 이어오고 싶어요. His book. 그 다음에 얘가 오고 싶어요. their book. 설마 이거는 아닌 건 알겠지. 네. 이게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야. 다음 시간에 어? 두 번째. 이 자리에다가 얘를 놓고 싶어. 자, 일단 그러면 우리말로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넣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 어? 잘못 안 들렸어. 뭐라고? 너희들. 너희들.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 뜻을 갖고 있는 앤지 이 뜻을 갖고 있는 앤지 이 뜻을 갖고 있는 누가 어울리냐 이거. 일단 그러면 요 자리에 넣어야 될 건 이 셋 중에서는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야? 너를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럼 유가 오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your. 이게 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your의 뜻은? 너의. 나는 좋아한다. 너의를 좋아해? 너를이 뭐 영어로 뭔지 혹시 몰라요? 이거 보세요. I like you. 이거 본 적 없어? you는 너는 이란 뜻도 있고 너를 이란 뜻도 있고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얘랑 이 뜻일 때랑 이 뜻일 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를 넣고 싶으면 I like him. 뭐라고요? him. 이게 무슨 뜻이길래? 그를.
얘를 놓고 싶은 거야. I like her. 무슨 뜻이길래? 어 근데 얘는 그러고 보니까 그 가만 생각해 보니 얘 뜻이 두 개네 그치? 아까 전에 you가 뜻이 두 개인 것처럼 그치? 어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지? 그녀를 그래 그녀를 이란 뜻도 있고 그녀의 이란 뜻도 있어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지? 너는 또 있고 여기다가 얘를 놓고 싶은 거 뭐 이때는 아이가 아니고 뭐 이런 게 어울리겠다 She likes our 일단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지? 뭐지? Our? 맞아요? 얘는 이렇게 쓰는 애지 얘는 이런 애죠 다른 두 가지 뜻 갖고 있는 애 아니고 You나 Her처럼 잘 기억해야 돼 다음 시간에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Use. Use라고 us 아니었어 이거?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그냥 우리를 좋아한대요. 잘 기억해야 돼.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놓고 싶어. 여기에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지? 그들을 그것들을 이란 뜻이 가진 말이 와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she likes them 하면 되겠지. 맞았고요. 이걸 하나 더 썼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I를 집어넣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뭐뭐의 라는 뜻을 가진 말들은 뒤에 자꾸 어떤 것이 와줘야지 되네. 무슨 시지 이거? 이런 시.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she likes my가 안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다 I를 넣고 싶으면 이전에 뭐가 와야 되지? me가 와야 되겠지.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여기다가 이걸 놓고 싶은 거 그를 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1번 이게 2번이었고 1번 제일 쉬워 예, 내가 널 좋아한다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너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We like you. We like you. 그들이 너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그들의요? 그들의 좋아한다는 게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널 좋아해 They like you 뭐라고? They like you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바꿔줘야 되겠다 어떤 남자가 널 좋아한대 He likes you 어떤 여자가 널 좋아한대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것이 널 좋아하는데 It likes you 이건 쉽지 3번 그치 이 자리에
주어가 오면 되니까. 그래서 형태가 주격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이 와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6학년인데. 6학년인데 이것도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세 개 다음 시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가 잘 몰랐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하나 남았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민칭 대명사의 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단어 오늘 다 못했어요.